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네,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좀 시골 마을, 재미있는 시골 마을을 발견해서 재미있는 집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골 마을의 풍경이 이래요. 지금 시골 마을에서 보는 풍경이죠. 황금들녘으로 변해가고 아주 가을에, 완연한 가을의 날씨예요. 이렇게 마을들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지금 햇빛하고 좀 각도가 비슷해가지고 좀 흐릴 수는 있는데요. 일단 최대한 한번 좀잘볼수 있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앞에 있는 집을 보러 갈 건데 가까이 가서 한번 자세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에서 볼 때가 좀더 아마 윤곽이 뚜렷할 텐데, 그래도 뭐 사방팔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흐리더라도 요측편에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 집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이 집은 말 그대로 양철 지붕이에요. 양철 지붕인데 살면서 안채 바깥채인데 중간에 그래도 리모델링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재밌는 풍경도 찾아봐야죠. 이런 식으로. 목이 들어갈까봐 이런 식으로 문을 특이하게 해놨네. 잽싸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잽싸게 모기장 문이죠. 모기를 방어하기 위한 문짝. 참, 저 위에 있는 문이 더 귀엽네. 시골에는 물대포 아니면 이런 또 아궁이 대포. 물대포가 아궁이 대포는 한 대씩 다 갖고 있더라고요. 보면 저 솥단지 안에다가 총알을 집어넣으면 저기서 이제 폭탄이 막 나, 폭탄을 집어넣으면 막 나가는 거죠. 펑펑펑 하면서. 햇소리를 좀 해봤어요. 참 이런 거 보면은 별거 아닌데 정겹고 신기해. 뒤에 야산이 이렇게. 여기가 다 보니까 이 집의 땅인 것 같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 돈이 좀 있으면은 이렇게 말 그대로 콘크리트 까는 거예요. 콘크리트만 해도 이런 거 깔려면은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수십만 원, 100만 원, 뭐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양철 지붕이 이제 다 녹슬었어요 보면은. 여기 당연히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 집이 여기 다 원래는 天마루가 다 있었을 거예요. 天마루가 있었을 텐데 살면서 다 개조했어. 다 리모델링을 뭐돈 많이 들여서 한건 아닌데 아주 저렴한 리모델링인데 많이 바뀌었죠. 방금 저 집에서 이렇게 딱 나오면은 이렇게 풍경이 펼쳐지는 거죠. 야, 고추 가을이라니 고추 수확 시기도 지났어요. 우리 도시에서는 보면은 이제 농산물이 좀 비싸요, 그렇죠? 시골에서는, 제가 시골 여행 많이 하다 보면은 농산물이 많이 이렇게 말라서, 말른, 이제 시큼해져도 수확을 안 하는 농산물도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갔다가 팔기도 하고, 또 이제 일손이 부족하고, 아무래도 또 힘들고 하기 때문에, 농산물 수확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70%는 수확하고, 30%는 그냥 철 지나가면서 썩고, 썩어 없어지는 것 같아. 가지도 뭐, 지금 가을이라서 여름 막, 늦여름 한창 따먹을 때인데, 가지도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점점 말라가면서 썩어가는 거죠. 도시인 입장에서는 아까운데 뭐 시골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까운 건 아니에요. 뭐 원가 대비로 해도 수확을 못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더 많이 팔고 그러기 때문에, 참 도시인이 보면 이런 건 어쨌든 도시인이 풍요로운 것 같지만은 시골 사는 사람이 은근히 더 풍요로워요. 도시인인 거 보면 진짜 이런 거막안 따간 꽃을 보면은 진짜 환장하죠, 환장하죠. 하나도 더. 아마 도시인이 옛날식으로 하면 막 이삭도 주워 가려고 할걸요. 어떻게 보면 도시인이 이 작물, 채소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이런 좀집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어쨌든 뭐 얻기 위한 어떤 돈이 아까워서 아무래도 많이 못 사죠. 말이 엉키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예, 이렇게 한번 시골 풍경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재밌게 시골 여행을 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